보자. 남은 4점짜리 얼른 풀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뭐 가면 되겠죠? 간다고요? 그렇죠. 아마 딱 맞을 듯. 아니면 조금 나오면 내가 한 명 정도는 남겨서 얘기할 수 있고. 자, 20번 봅시다. 20번. 자, 일단 20번이 최초로 그랬던 문제야. 물론 20번의 비긋이 사실은 이 시험 통틀어서 굳이 따지면 제일 어려운 곡이 아니었나 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오답률은 일단 가채점 결과 42%인데 오답률이 낮은 이유는 사실 기억 니은이 너무 쉬워. 그래서 디귿이 맞을지 틀릴지 몰라도 맞출 확률이 50%나 됐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 니은을 할 수 있는 애라면 웬만하면 디귿까지는 갈 수 있는 이런 문제여서 이게 쉬웠지, 사실 디귿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거를 챙기면 될 것 같고, 일단 fx 한번 써볼게요. 자, fx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번 시험 내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노하우라기보다는 풀어가는 가이드 잘 기억합시다. 윗끝 아랫끝에 어떤 수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 하나랑 양변을 미분하는 행위 하나 이런 거를 갖다가 기억해야 되고요. 얘는 지금 사인 파이 코사인 t dt. 일단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 접근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이거 합성함수지. 합성함수면 치환해야 되거든. 안에 있는 걸 미분한 게 밖에 있어야 돼. 근데 없죠? 이거 치환 접근 불가능이다. 그리고 부분 접근도 당연히 안 돼. 왜냐면은 앞에 1을 곱하기로 바꿔도 적극이나 할 때 얘를 뭐 미분한다 치면 앞에 x 때문에 뒤에 인테그랄이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이 안 된다를 알아야 돼. 적분이 안 되면 너네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진짜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합성함수인데 치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를 실제로 적분해서 풀 수는 없다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없는 건 너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되는 함수를 준 겁니다. 자, 어쨌든 주어진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왜? 아니야? 두 가지 합시다. x에 얼마 대입하고 싶고? 0. 그래서 f0은 얼마? 0. 두 번째, 양변 뭐 할 수 있다? 미분. 미분할 수 있다. 안에 있는 식이 t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gt라고 생각하면 대문자 gx 빼기 대문자 g0이라고 쓸 수 있죠? 양변 미분하면 small g0 되는 gx 되는 거 맞니? 네. 그래가지고 얘를 미분한 식은 그냥 이 안에다가 t 대신 뭐만 넣으면 돼? x. 그래서 f 프라임 x는 sin 파이 코사인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f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어디 지난다라는 것과 원점 그리고 도함수가 여기 있는 이상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맞아? 일단 기억. 자, f 프라임 빵은 빵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여기다 빵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럼 0 넣으면 코사인 빵은 1, 그럼 사인 파이는 0이니까 기억. 참 되나? 네. 이은 f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기함수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냐? 그럼 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 지난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 본 다음에 그거 오답 한번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그때 아마 이런 얘기 했었어. 우함수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 기함수 곱하면 이런 기억나니? 네. 우함수 미분하면 뭐 된대? 양수. 기함수 미분하면 뭐 된대? 우함수. 근데 이거 거꾸로는 돼야 안 돼? 된대요. 일단 첫 번째,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 맞니? 네. 맞죠? 맞잖아. 왜? 플러스 C 생기는데 그거 우함수잖아. 네. 그러니까 기함수는 적분해도 우함수입니다. C를 몰라도. 그러나 우함수를 적분한 건 기함수가 아니죠. 왜 안 돼? 누구 때문에? C 때문에 안 된다. 이 관계 우리 한 적 있니? 네.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 두 번이나 나온다.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아닌데 대신 이 녀석이 대칭성 자체는 있지. 맞아? 뭐에 대해 대칭이야?
Y절편. Y절편에 대해 대칭이, 정확히 말하면 0,C에 대해 대칭이지. 네. 그런 걸 우리는 점 대칭이라 그래. 맞냐? 이해되니? 근데 걔가 어디를 지나면? 원점. 원점을 지나면, 원점을 지나면 그때는 뭐 기함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됐니? 즉 우함수를 적분한식은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인데 그 점이 원점이면 뭐 기함수고 원점이 아니면 그냥 점 대칭인식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 녀석에 이 녀석을 내가 좀 적분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뭐만 따져야 돼? 이 식의 급증성을 따질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맞아? 네. 일단 잘 봐. 대칭성을 따질 땐 플러스 넣고 마이너스 넣고 됐나? 지금 플러스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랑 x랑 어떻게 그려보면 코사인 x 같잖아. 그쵸? 코사인 우함수니까 우함수. 네. 그래서 이거 하나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자. 우함수가 합성돼 있죠? 네. 걔는 우함수야 무조건. 왜? 안에 있는 요 놈이 플러스를 넣든 마이너스를 넣든 똑같거든. 그럼 큰 덩어리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인은 기함수고 안에 있는 놈은 우함수지만 안에 있는 놈에 따라 이게 결정되겠죠. 이거 이해되나? 외우지 말고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어떻게 달라지나를 관찰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얘는 그래서 원함수다. 이게 우함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됐니? 네. 그러면 내가 f를 적분할 수는 없으나 우함수를 적분한 건 점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1번에서 맨 처음에 0,0을 지난다고 했으니 적분한 녀석은 기함수까지 갈 수 있네. 됐나? 네. 콜. 그래서 니은까지 사실 됩니다. 기억은 계시고요. 니은은 솔직히 공부를 좀 했다면 나는 알아야 된다고 봐. 그 기함수 우함수였던 미분 적분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이 이제 쉬운 듯 개빡치는 복인데 볼게요 일단. 자 일단 기억률이 맞았다면 답은 3 아니면 5니까 50%의 확률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진 말자. F에다 얼마를 넣래? 파인.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맞아. 지금 사실 내가 쟤를 직접 적분할 수 없거든.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저 안에 있는 사인 파이 코사인 t dt를 갖다가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야매로 한번 답만 내봅시다. t가 일단 여기 있는 식을 나보고 그리라고 하는 거죠? 네. 맞니?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적분하래? 0부터 파이.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 내가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부터 띡띡띡띡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까지 가죠. 네. 코사인 0부터 코사인 파이까지 나오는 값들은 얼마부터? 네.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그래. 그러면 이 범위에 따라 요 녀석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점점점 줄어들어. 맞아? 그러면 여기 그려지는 녀석은 맨 처음 값이 사인 파이일 거고요. 그리고 사인 파이가 띡띡띡 가서 사인 언제까지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파이까지. 됐나?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사인 파이부터 쭉 줄어들면서 사인 마이너스 파이까지 가면 봐봐. 그냥 이건 물론 야매입니다. 답을 내기 위한. 0 대입했더니 사인 파이죠? 네. 지금 나는 요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이 녀석을. 0이고. 마이너스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얼마야? 0.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까지 되는 거 맞죠? 지금 나 우함수 그리는 거다. 맞아? 1부터 즉 1부터 이제 코사인은 점점점 작아지지. 네. 그럼 파이부터 점점점 작아지죠. 네. 자 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요런 느낌이잖아. 그쵸? 네. 그럼 파이부터 작아지면 얘는 점점점 어떻게 돼? 다시 올라. 코사인 값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 네. 그래서 지금 이 값은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다. 이 소리 앞에 파이부터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럼 사인 파이가 얘잖아. 그럼 사인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냐?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아마도 얘 그래프가 이거를 거꾸로 그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 같다라고 그냥 야매로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물론 저 그림은
아니겠죠 아마. 물론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면 여기 여기의 넓이가 아무래도 이 사인은 대칭성이 있는 애니까 들어가 있는 값들이 같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하는 게 f파이니까 아마도 얼마일 것 같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 됐나?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도까지만 와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됐니? 왜냐면 적분 안 되는 식을 줬거든. 됐나?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야? 우리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녀석이려면 얘는 어떤 느낌이어야 돼? 누구에 대해? 한정. 요점이 얼마죠? 2분의,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양쪽 모양이 어떠면? 대칭이라는 확정만 있으면 이제 뭐 정확히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0인 것 같아. 됐나? 0인 것 같아. 그럼 나는 뭘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왜냐면 요 그래프를 정적분하는 거니까. 그치? 일단 얘가 0이랑 파이에선 0인 건 됐죠? 그리고 뭐 2분의 파이 넣어보면 거기서도 0인 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모양이랑 여기 모양이 대칭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잖아. 맞지? 근데 모든 모양이 대칭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혹시 모르니까 요정 대칭 하나 볼까요? 여기 A. 그래서 요 점을 a, b라고 이렇게 할게. 요 점에 대해 점대칭인 애들 어떻게 생겨? 너무 어렵나? 천천히 할게요. 자, x는 a라는 선에 대해 선대칭인 함수를 보면 이차함수 같은 거 상상하면 되지? 맞냐? 그럼 걔는 요런 느낌으로 대충 생각하면 될까? 얘는 뭐가 성립해? a보다? 이를 기준으로 조금씩 가면 같잖아 값이. 근데 얼마를 가도 같은 거잖아. 맞냐?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요만큼 온 녀석과 요만큼 온 녀석이 같고요, 저만큼 간 녀석과 저만큼 간 녀석도 같아요 라고 얘기할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만진 모르지만 양쪽이 똑같으니 나는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 플러스 X, 얘는 A-X. 그리고 X는 어떤 값이어도 상관이 없네. 그래서 F에다가 누구 넣은 것과 A-X 넣은 것과 누구 넣은 것이 항상 같다면 얘는 X는 A에 대해 대칭이겠지. 되나? 이렇게 우리는 선대칭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이번에는 a,0이라는 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봅시다. 그럼 걔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똑같은 느낌으로 a에다가 조금 더한 걸 넣은 것과 a에다가 조금 뺀 걸 넣은 값은 같아요라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요라고 얘기하면 될까? 네. 여기까지 되니? 그럼 한 단계 더 가서 이렇게 생기고 이번에 축과 관계없이 이 좌표가 a,b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얘에 대해서 똑같은 만큼 떨어진 두 좌표의 중점은 항상 누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은 원점 대칭도 이놈도 그 논리잖아. 근데 그게 하필 0인 것 뿐이야. 됐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플러스 x와 a-x, 지금 이게 무슨 좌표? y 좌표 두 개 더한 거지. 네. 를 2로 나누면 얼마다? 얼마다? b. 됐니? y 좌표들의 중점은 b다. 됩니까? 네. 그래가지고 e 이쪽으로 넘긴 게 a,b 대칭이라는 말과 같은 거야. 알겠어? 자, 요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합시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점대칭인지 선대칭인지 확인할 방법은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라는 말이야. 지금 내가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인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 넣어보자.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
0. 그럼 이거 0이죠? 사인 0 얼마? 그럼 나는 이 그래프가 지금 사실 이 점을 지난다는 걸 확실히 알아. 됐어? 근데 양쪽에 있는 저 모양이 대칭이라면 정적분 긁은 게 얼마일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거잖아. 그치?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풀어도 답은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좀 할게. 이거 좀 주고. 자, 요 안에 있는 요 분, 저분에다 봅시다. 저기다가 2분의 파이보다 어떤 분과? 큰 분과 2분의 파이보다 어떤 분을? 작은 분을 넣어보면 되겠죠? 콜. 그러면 1번 x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한번 넣은 거랑 x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t 넣은 것을 비교해서 부호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면 저런 모양이네. 만약에 부호가 같으면 대칭이니까 구해야겠죠. 맞나? 근데 저런 모양일 거니까 확인을 좀 합시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먼저 대입하시면 쟤는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됐니? 네. 어제 한 거지만 코사인은 더해서 90도 되면은 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이거 사인 뭘로 바뀌어? t. 그래서 얘는 사인 파이 사인 t라고 바뀌죠? 네. 됩니까? x에다가 2분의 파이 플러스 t 한번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라고 쓰는 거지. 네. 마찬가지로 더해서 90도 되면 사인으로 바꿔도 되죠? 네. 그럼 얘는 사인 마이너스 t네. 네. 사인 파이 사인 마이너스 t인데 사인은 무슨 함수? t 함수. 사인은 요래 생겼잖아. 네. x 쓰는 거랑 마이너스 쓰는 거랑 어때? 맞네.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되죠. 그래가지고 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시면 사인 마이너스 파이 사인 t라고 바뀌나? 네. 마찬가지로 사인은 원 함수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빼도 되니? 네. 그래가지고 이번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t라고 바뀌죠? 네. 즉 2분의 파이보다 조금 큰 걸 넣었을 때와 조금 작은 걸 넣었을 땐 부호가 무조건 반대다라는 걸 깨달았으니 나는 요점에 대해 점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는 거 알겠나? 그리고 사실 니은에서 대칭성에 대한 걸 물었잖아. 그러니까 디귿에서도 비슷한 걸 물어볼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함수가 대칭성이 어떠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고, 점대칭에 대해서 요즘 간간이 묻고 있으니 오늘 배운 거를 조금 자기 걸로 좀 만들어 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 몇 번? 5번. 저거 어제프 알파이미스. 또 어려워. 왜냐면 이걸 정적분하는 게 저거잖아. 맞지? 0부터 파이까지 정적분하면 되니까는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본 거. 저.